네, 자, 또 오늘 의뢰 2탄입니다. 아이고, 자, 하나씩 골라봅시다. 자, 이거는, 이건 돌이에요. 이건 버리시고. 예, 돌이에요. 아직 다이아로 들어오지 않은 돌. 루비도 아닌 돌. 이것도 돌이에요. 이것도 돌이에요. 그러나 이제 원소스들이에요, 얘들은. 이거는 보십시오. 요거는 좀 달라요. 얘는 지금 완전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예요. 와, 이거 완전. 이거 어디서 했어요? 이거 어디서 했어요? 그 대표님 따라갔던 그 알겠어요. 어디서 했는지. 다이아몬드 해변이네요.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얻은 극인데. 그 무슨 루비인지 색깔이 약간 아니에요. 야릇한 거 아니에요? 루비 아니에요. 루비가 아니고 얘 다이아인데 전형적인 다이아인데 얘가 흔히 말하는 그쪽 세계에서는 백색생의 루프 다이아몬드. 보세요. 완전 다이아몬드, 완전 다이아몬드 64변은 그대로 온 거죠. 요런 거는 뭐 기존에 있는 킴벌라이트에서 온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아주 재밌어요. 요게 요런 데서도 나온다는 거. 이제 이 경도 엄청 높아요, 얘는. 엄청 높아요. 보면 딱 보고 일반적인 다이아가 9.2짜리면 얘는 10, 그냥 11까지 나올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얘는 지난번에 어딨죠? 요거보다 조금 낮아요. 예, 조금 낮으니 12 정도면 11까지 나올 수 있는 녀석이에요. 요런 거는. 요런 다이아는 좀 그렇게 생긴 걸좀잘 봐야 예, 되겠네요. 잘 봐. 얘 딴해면 얌얌해. 이거는 던져도 안 깨져요. 자, 근데 던지지 마시고 100번 던지다 잘못 요거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인데 이거는 뭐볼 필요 없이 요렇게 합니다. 아니, 또 그래도 실수 안 하게 확인해 봐야지. 한번 더. 예.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오이, 안 올라가네. 자, 잠깐만. 보였는데 안 올라가. 자, 올라갈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건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그래, 하긴 잘했지. 다이아 같은 이 다이아인데? 요런 게한 번씩 있거든요. 이 다이아인데? 잠깐만, 다시 내가 지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이 다이아 맞는데? 됐고. 여기는? 공룡몰입 하고 있는데? 아, 안 올라가네. 이 예외다. 어쩐 일이지? 안 올라간다. 야, 한 번씩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안까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얘가 밖은 됐는데 안까지는 안 되고 안에서 지금 석영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IC가 바깥에만 딱 하고 안쪽까지 SIC가 있는 게 안쪽은 SiO2로 가거나 Si가 됐다는 뜻이에요. 안은 석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가다가 멈춘다는 뜻이거든.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그러고 보니 따뜻해지진 않네. 요 정도 보니까. 경도는 있는데, 드문 케이스. 이건 공룡이 아닌가 보네. 그럼 공룡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야. 뭘까? 해파리인가? 일단 보자. 공룡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러면은 발톱. 발가락에서 이빨이나 발톱이 뼈가 좀 일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탈락. 탈락이에요. 아까 요건 아니랬죠? 이건 아니에요. 맞나? 아, 그거. 요거는 네, 요거는 조금 어이구. 요건 보석 같은데. 요건 조금 야무긴 한데. 얘는 요런 케이스거든. 저기 있는 저런 케이스거든. 예, 그런 요런. 이것도 그냥 커팅이 안 되니까. 커팅해봤자 별로 가치가 없더라. 요것도 우유빛까지 나서 그냥 이거는 조금 제킵시다. 질이 좋은 걸로 바꿔. 요거 볼까? 요건 옥 같은데. 자, 옥인지 다이아인지 한번 봅시다. 예, 옥 맞네. 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죠 뭐 확률적으로 워낙 이빨이에요. 이빨 이건 전형적 이빨이 요 맞네. 이빨이 지금 다이아로 바뀌어 가는 케이스인데 간혹가다 요 이빨 맞아요. 이건 확실히 이빨이에요.
자, 돼지이빨 같은데 다이아로 넘어가느냐? 아니네요. 얘도 옥으로만 다이아가 안 되고, 희한하죠? 이것도 같은 거. 블랙인데, 이건 돌이고. 얘는 지금 약간 넘어왔는데, 약간 아니에요. 이것도 요즘까지는 안 돼. 요 정도까지는 안 되고. 얘는 조금 이빨 같은, 얘도 이빨 같은 녀석인데, 이빨 같아. 이빨이 뼈로, 예, 맞아요. 다이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런 게 투명도는 질이 좋은데, 또 이런 거 보고 이제, 야, 다이아 아니냐라고 할수 있거든. 아깝죠. 요 이빨 맞네. 이빨이 뼈. 사람 이빨은 아니겠죠? 이빨이 이거. 어금니, 어금니. 야, 사람 니가 이 정도는 아니겠지. 사람은 절대 아닌 거고, 이 정도 이빨이면 뭐, 소나 돼지 이상은 되는 건데, 응? 돼지 이빨, 여기서 돼지 잡아먹었나? 돼지 이빨 같은 느낌. 하여튼 크다, 그래도. 소 이빨인가? 하여튼, 이쁘게, 야, 이렇게 이빨이 이거, 어금니에 이거. 확실히 어금니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리돼 있네요, 요거. 어금니가 이빨이. 이게 지금, 야, 이거 버리세요. 이빨은 좀 몸에 안 좋으니까. 그 자리 버리시면. 얘도 이빨 같은데, 이빨이 이제 치환이 됐거든요. 치환이 된 거는 뭐 괜찮아요. 자, 다이아로 안 넘어왔어요, 얘도. 희한하죠? 안 넘어왔어. 야도 다이아가 아님. 투명도 너무 질이 좋은데, 다이아가 아님.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유리. 유리, 이건 아니에요. 와. 얘도 옥이에요. 얘도 다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 정리하고, 아, 요거는 해파리 거기 좀, 요거는 좀 데이터가, 이건 저한테 기증하시죠. 요거는 뭐, 가지고, 해파리가 다이아가 되니 안 되니 할땐 내가 이거 보여줄게. 몇 개가, 요거는 마노로도 됐는데, 원소수는 해파리다. 자. 요것도 한번 봐주시죠. 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아, 요거, 예, 그렇죠. 요게 이제 아까 저도 그 해파리하고 같은 과예요. 이게, 여기 지금 내가 봐도 요거 해파리일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해파리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케이드로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요새 와서 계속 해파리 연구하고 조금 그 석회암 지대에서 쪄가지고 됐는데 이거 내가 오늘 가져왔어요. 좀큰 거, 이만한 거, 공룡해변에서 하나 죽은 거, 그 돌로 된 건데 요거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둥그스름해가지고 있는데 아, 해파리 같은데, 아, 이건 해파리가 아니네. 해파리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그 해파리에서 그 붕붕 떠나는 가운데 부분에 애기 놀때한그 부분을 좀 닮았거든요. 해파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모양을 보면 요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저는 해파리보다 공룡도 아니고요. 공룡도 아니고, 요거는 뼈예요. 뼈입니다. 요건 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요건 최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종류의 뼈 같아요. 뼈가 지금 옥으로, 다이아까지는 안 넘어가고, 옥으로 넘어온 케이스. 다이아 안될 거예요, 이거. 어? 다이아 된다?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하긴. 잘못할 수도 있거든, 한번.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잘못 잡으면 이렇다니까. 네. 그래요. 아니라니까. 딱 보죠. 내가 아까 잘못 잡았어. 그렇죠? 전체를 다 검토해 봐야 돼요. 네. 맞아요. 제가 옥정도. 맞아요. 뼈가 오게 된, 그러니까 방해석 사이트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한마디로 말하면 뼈라고 보시면 돼요. 뼈가 지금 옥으로 치환, 규수한물로 치환이 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예. 그리고 얘는 조류예요. 조류 머리통. 손가락 이렇게도 할수 있는 손가락보다는 조류 머리통이 맞을 거예요. 자, 그거. 요거는 거충 붙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아까 참그 전에 얘 보면 얘, 얘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요게 지금 내가 지금 야가 색깔도 특이하고요. 이 기증할 수 있나요? 일단 한번 찍어보시죠. 내가 아니라고 너무 아, 내 양심을 팔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억지는 절대 아닙니다.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자, 이거 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귀한 거예요.
귀한가요? 이렇게 하겠어요. 자, 올라갑니다. 8까지 올라가면, 올라가죠. 이게 지금 투명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올라갑니다. 이게 8까지 올라갈 거, 8 올라갔어요. 자, 이게 네, 이게 지금 카본하드 다이아몬드 계열하고 좀 유사해요. 얘가 다결정 카본하드 계열하고 여기는 7호 나오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자, 요 8 넣죠. 그러면서 천천히 다이아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좀 다른 물질에 얘는 달라요. 딱 보면 옥 같죠? 네. 이 옥 아니에요. 구조상 자세히 보면 여기 딱 보면 이게 옥이 아니란 거 알겠죠? 이렇게. 이건 다이아예요. 카본하드인데 이게 카본하드 계열이에요. 아, 다결정? 다결정 카본하드. 자세히 붙나 뭐 하긴. 네. 자세히 안 붙을 거야 아마. 네, 안 붙죠? 맞네.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우면서 경도. 자, 이거 이제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안 긁힐 거라고 봐요. 확인은 해봅시다. 네. 안 긁힐 거라고 봐요. 안 긁히죠. 안 긁혀요. 맞죠? 다이아몬드예요. 이거는. 보세요. 안 긁혀요. 이거 싹 밀려요. 이거 보면. 보세요. 딱 밀려요. 다이아몬드. 전형적인 카본하드 계열이 다이아몬드. 네. 이건 카본하드 계열이라고 보시고 카본하드이면서 또 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좀 드문 케이스. 드문 다이아몬드. 이거는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는 러프라고 부를 거예요. 흰색 계열에서 보면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죠. 근데 저희는 이거는 공룡에서 기원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건 연구 대상.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건 요구만큼이나 좀 가벼우면서 이게 좀 더 가벼운데 이제 얘에서 이렇게 넘어가겠지. 이거는 운석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주 요 독특한 지금 보면 질감이 완전 다른 종이에요. 얘는 완전 다른 종. 완전 다른 종이에요. 예. 이거는 운석 다이아몬드일 수 있어요. 이거 좀 드문 케이스.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이거는 드문 케이스. 이게 뭐지? 드문 케이스. 이거 좀 조명 비춰볼까요? 어떻나? 조명. 오우, 이보세요. 와. 내가 딱 예상한 대로. 조명 안에 다 들어가죠. 이게 안쪽에 내품만 없었으면 내품만 없으면 진짜 멋있는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중에 얘가 좀 특이한 다이아몬드예요. 왜 여기에 반응을 바로 쭉 올라가지 않느냐. 연속이 아니란 뜻이죠. 불연속. 그러면 내포물이 많다는 뜻이고 연속이 아니고 종류는 완전히 질감은 전체적인 다 투감하는 거 이런 건 연구 대상. 저는 러프라고 안 보여요. 이거는 새로운 카본은 뉴 카본하드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야 적당하다. 이건 운석 다이아몬드다. 요거처럼 운석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불투명한데 얘는 투명 저 투과가 돼요.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 요건 잘 보관. 잘 보관해 두세요. 요거는 네. 값어치가 이 자체만으로도 값어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 면으로 그냥 커팅을 해도 뭐 이쁠 거예요. 생긴 자체 모양대로 그냥 강을 내서 하면은 이 안은 완전 대박 상품. 이 보세요. 이 질감도 엄청 질감 좋거든요. 요 질감대로 그 쳐서 하면 엄청 이쁘게 나올 거예요. 요 질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 까만 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좀 흠. 됐고, 그 다음. 요거 입고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해볼까요? 네, 잠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2탄. 예.